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소재한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일단 아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고요. 단지 중에서도 약간 좀 거의 최상단에 소재한 그런 매물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따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만큼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먼저 좀 둘러봤는데 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실 거주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돼 있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 마당도 꽤 넓고. 네, 4억대 치고는 아신리에 4억대 매물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요 앞에 차량 주차장 주차돼 있는 요 부분, 요 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 대 주차가 돼 있고요. 두 대 정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약간의 완경사로 진입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진입하시면 되고요. 앞에 전망 주변 이렇게 넓게 한번 쭉 보시면, 예, 아마 얼마 전에 제가 3억대 주택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주택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당이 훨씬 넓고요. 집도 훨씬 넓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돼 있고. 자, 그런 매물이고, 자, 바로 한번 바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차양막 돼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고요. 우측에 파란색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장미꽃 아치도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꼽히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디딤석으로 현관문까지 또 이렇게, 예, 네, 잘 안내를 해주고 있고, 우측이 텃밭입니다. 우측이 텃밭.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측에 또 우측 필지에 한참 주택을 건축 중이라, 약간의 좀 소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화단들, 예, 화단들. 그리고 뭐 하나하나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 대형 충전식 가스통이 이렇게 있고요. 가스보일러라서. 그리고 여기 또 창고도 뭐 이렇게 확장을 해 놓으신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아유, 시끄럽네요. 시끄러워. 자, 보시면 중간중간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뭐 조경수 뿐만 아니라 과실수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죠? 이쪽에 중간에 뭐 야외등이라든가 이런 거 정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쪽에도 텃밭도 일궈 놓으셨네요. 종류가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네, 조경수와 과실수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앞에 주택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립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예, 그렇게 크게 답답하진 않고요. 우측은 탁 트여져 있습니다. 야산을 바라보는 전망 이렇게 돼 있고, 해는 뭐 남서향으로 굉장히 해는 잘 들고요. 그리고 자, 주택의 전면도 이렇게 보시면 주택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은 어떤 마감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예, 약간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1층에 지금 테라스 부분이 보시면은 포치를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는데, 요거 나중에 썬룸 그대로 확장하셔가지고 썬룸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좌측에는 또 이미 썬룸 공간이 또 있고, 2층은 전체 이제 스타코 마감에, 예, 징크 지붕으로 이렇게, 예, 모양이 되어 있고, 연통 있는 거 보면 벽난로가 있는 걸로, 그리고 2층에도 썬룸 공간이 또 저렇게 확장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보안 시설도, 자, CCTV 같은 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야외 수도가, 그리고 자, 데크도 칠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다 있고, 이쪽이 이제 바베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쪽이 문으로 해가지고 주방 출입하시면서 이쪽에서 이제 바베큐, 예,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이제 공간, 여기 썬룸을 만들어 놓으신 공간인데, 여기 겨울철에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안에 화목난로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바닥도 지금 보면 다 타일로 또 이렇게, 장판이네요.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요 공간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일단 요런 또, 예, 공간 야외에 또 이렇게, 여기 아궁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각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만큼 하고, 근데 그 주택의 뒷부분은 벽돌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장작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시면 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예, 굉장히 깔끔하죠. 세심하게 다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의 이제 성격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4억대면은 저는 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지 면적도 상당하고요, 마당도 상당히 넓고. 일단 한번 이렇게 외관 주변 한번 간략하게 좀 돌아봤고요.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실거주 주말용 이제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도 나쁘진 않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실거주 아이 키우는 집들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주변이 아무래도 이제 주거 타운으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주거지 이제 이전과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바로 내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부를 보실 텐데, 이 전실 자체도 사실은 썸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예, 어유, 굉장히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또 나머지 공간이 있고, 신발장 같은 거 있고. 자, 진짜 현관문이 이렇게, 예, 이렇게 있고요. 이 안이 이제 전실이죠. 전실, 자, 한쪽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정면에, 예,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자, 붙박이장 한쪽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의 붙박이장을 또 다 시공을 하셨고요. 뭐 세로창이라든가, 여러분 해는 뭐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방 사이즈는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아담하고요. 아담한 사이즈로 돼 있고, 계단 옆에 이제 계단 및 창고죠. 여기도 보시면, 네, 계단 및 창고 있고, 창고 좌측이 욕실, 1층 공용 욕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닥 타일 마감 돼 있어요. 대리석 타일로 마감,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메인 공간인, 자, 거실도 이렇게, 자, 보시면 한쪽에 벽난로도 있고, 뭐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우드 브라인드로 해놓으셨는데 해가 정말 잘 듭니다. 너무 잘 들어서 저 포치를 아무래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창호도 굉장히 두툼한 걸로 또 해놓으셨고, 창호도 다 시스템 도어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조금 연결되는 그런 오픈형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오픈형 구조로 돼 있고, 싱크대는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식탁, 자, 4인용 식탁, 그 다음에 한쪽에 냉장고 자리, 예,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3구 가스렌지가 빌트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우측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이 부분,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 여기도 김치냉장고 하나 충분히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공간 뭐, 예, 충분히 뭐 더 추가적으로 상부장 달아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네, 이렇게 거의 실 거주를 위한 구조로 다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다,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요 문도 이제 시스템 도어입니다. 시스템 도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열면 바로 야외 이제 테이블로 연결되는, 바비큐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공간, 그리고 우측에 아까 그 썬룸, 예, 화목날 보일러가 있던, 화목난로가 있던 이 공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은 좀 방이, 안방이 조금 작은 부분, 그 부분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방 하나, 그 다음에 욕실이 하나,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또 주방, 그리고 한쪽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로 이렇게 돼 있고, 계단 및 창고까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2층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은 집선목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정면에 여기 지금 아담한 거실 공간, 예, 복도 겸 거실 공간 이렇게 있고, 정면이 이제 원래는 테라스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썬룸으로 다 마감하셔가지고요. 아우, 해가 그냥 눈이 부십니다.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 딱 좋을 그런 공간이고, 주변에 풍광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좋고요. 조망권도 굉장히 우수하고, 예, 따뜻합니다. 따뜻해. 예.
선릉공과 층고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의 욕실. 자, 2층의 욕실도 이렇게 지금 샤워실은 거의 뭐 이제 창고죠. 야, 휴지를 엄청 그냥 예, 창고로 지금 쓰고 계시고. 그리고 2층의 유일한 방입니다. 이 방이 훨씬 넓네요.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1층은 이제 게스트룸으로 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 조망권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 연통이 바로 맞이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창 보면 이렇게 옆에 단지를 볼 수 있는 자 이런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2층까지 다 보셨습니다. 2층에는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아담한 거실 공간과 썬룸 예, 썬룸 공간까지 구성이 굉장히 좀 알차게 되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한번 좀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아신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4억대, 예, 4억대 매물이었고, 방이 총 2개고 욕실이 2개였죠. 그리고, 썬룸 공간이라든가 앞에 데크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좀 눈에 떴던 장점이었던,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전체적인 거실이라든가 주방 면적 대비, 예, 안방이 조금, 구조가 작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현재 소유자분께서, 거실 생활을 좀 주로 하시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로 예,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유롭게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도 그런 공간이 많이 있고 마당도 상당히 넓고 아신리에 일단 이 정도 사이즈의 4억대는 예,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괜찮다. 왜냐면 요즘에 진짜 집이 없기 때문에 옥천에 4억대 집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주변이 좀 어떤 건축 행위로 인해서 추가적인 단지 개발이나 건축 행위로 해서 약간의 소음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지금 건축 현장도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잠금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후면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럼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매물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밝습니다. 아, 날씨가 좋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야외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뭐 여러 뭐 세계 정세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괜히 저도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은근히 좀 예,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건강 잘 지키시고 좋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제 보통 드디어 이제 대선이네요. 예, 대선 한 표 이번 주에 사전 투표를 뭐 한다고 하니까 꼭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